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까지 잠못 주무시고 오늘 잠과 거리두기, 낮잠과 거리두기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 클리핑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어제 MBC 보도에 의해서 지금 여기저기 막확 뒤집혔죠. 우리 정치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검찰과 진짜 이 종편과의 유착관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어제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을 좀 짚어볼 거고요. 오늘도 곽동수 정치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오늘 노정열, 역시 우리 시사계의 요정. 정열 정 아, 갑자기 남자 요정이에요. 요정. 하긴 뭐 남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요정은. 정열, 노정열. 네. 방송 반갑습니다. 어떻게 요즘에는 우리 개국본과 시사TV랑 함께 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저희가 총선 민주 진보 진영 승리하는 날까지 월화수 3일 내내 뵙겠습니다. 예, 지겹다고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시사타파TV, 개국본TV, 곽동수TV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방송은 시사타파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그 GGB 개국본 방송 동시 송출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때문에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 굉장히 저번 주에 난처하셔 갖고 월요일 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우리 곽동수 선생님 잘 버티고 계시네요. 아니 근데 정말로 그 많이 공격 들어오는 데 가서 커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좋은데 하다가 번질 잘못해서 저한테도 공격하지 말라고 그렇게 들었고 한참 재밌어서 근데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분들이 말려주세요. 그게 보기가 좋아요. 재밌고 집단지성이 자정작용을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저는 사실은 제도권 방송을 한 25년 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는데 물론 제야 행사 사회도 많이 봤지만 제가 이렇게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들의 75%의 압도적인 투표로 정당성을 확보한 더불어 시민당을 더욱더 열렬히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지만 저희 민주진보진영에 예를 들면 10만 명이 넘는 파워 유튜버들이 많이 계세요. 그 각각의 분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실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저희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의 지분은 코끼리 다리 만지고 꼬리 만지고 귀때기 만지는 거에 따라 다르듯이, 그 유튜버들도 이쪽을 강조해서 보면 개인기라든가 스타성이 장점으로 보일 때가 있고, 또 이쪽으로 보면 조직과 명분과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헌신도에서 더 강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비판 정도는 모르겠지만 상호간의 비방 또 인신 모독성 발언은 4.15 총선까지는 좀 자제해 주시면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게 조금 이따 말할 채널 A 조중동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편이 지금 신났어요. 그렇지. 굉장히 근데 종편하고 공중파가 붙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진영이 나눠집니다. 종편의 접근 방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많은데 하필이면 지금 최점 다시해서 재승인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게 종편 어떻게 보면 미디어법 날치기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생겼는데 여러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날치기라니 무슨 날치기야? 이 사람이 이거 여러분들 이런 새빨간 사기꾼이 다 있네. 아 갑자기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무서워요. 웃긴 게 아니라 저는 집안 가훈이 정직이고 저희 가훈은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무서워요. 싸가지 없어. 갑자기 MB 얘기하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네. 아니, 왜냐면 확실히 우리가 공중파가 왜 공중파라는지 진짜 위력을 느끼는 게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중파가 사실상 아니, 잠식당했잖아요. 거기서 나까지 왜 물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참 나쁜 사람입니다. 진짜 어제 아무리 조중동이 난리를 쳐도 공중파가 제대로 돌아와서 한방빵 터뜨리면 맞습니다. 와, 이게 상대가 안 되는구나. 영상의 이슈 매체 손점력이 그렇죠. 강하죠. 완전 진짜 0. 몇 프로 이런 점유율을 보이던 인간들이랑 정말 공중파에서 MBC가 딱 터뜨리니까 긴장하는 종편을 보면서 사실 MBC 입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사장이 나가고 지금 들어온 사장이 보도국장을 맡으면서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네. JTBC가 신뢰도를 갖게 됐던 건 뉴스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죠. 지금 신임 사장이 보도국장 출신이고 그 전에 박성재 해재 국장으로 그 양반이 박성배 보도국장인 거죠? 예, 박성재 사장이 그 양반이 한동안 쉬면서 스피커만 들고 뭐 이러고 딴데 아, 맘새 옛날에 하고 그 있었거든.
저 지방 가 그거 스피커 저 그분이 지금 네. 집에 가보면 맞아요. 명품 스피커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던 게 지금 돌아가서 했는데 보도하면서 방점 찍을 때 제대로 찍을 야, 때 MBC가 그래서 살아났구나. 네, 살아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나고 보도 자체에서 그러니까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이슈 자체가 화제가 되면 굳이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어저께 나왔을 때 그 공중파의 무서운 건 이슈를 터뜨리는 방식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JTBC도 거의 비슷했었는데 처음에 하나 터뜨리고 나면 당연히 예상되는 반격이 나오면 이것도 어떻게 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준비를 해놓고 적어도 3단계까지 나간 것 같기 때문에 이번은 보도 따라가면서 보시면은 채널A가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협박했는지 그리고 검찰과 유착관계에서 어떻게 자랑했는지 이게 저 허세를 떨고 뻥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게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을 공격할 거리를 달라는 게 시작이었어. 이게 지금 자유대한민국이라고 외치고 있는 진영에서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형이요 답답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JTBC가 있어서 좀 버틸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MBC가 돌아오니까 확실히 이제 중편을 좀 한 방에 제압하는 느낌이었어요. 얘네들 아무리 대낮에 셋이 합쳐봐야 지지율 5%도 안 되는 그 방송들보다 공중파의 위력이 어제 실감을 했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것부터 그냥 다룰까요? 네, 처음부터 그러시죠. 이제 치고 들어가면 저희도 지금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벼락치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팩트 체크를 좀 하고 했는데 이 사건을 좀 발단을 보면요. 저는 좀 굉장히 아까 우리 곽동수 선생님한테 좀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인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요. 그때 조국 장관님 사건, 정경심 교수 재판, 그리고 막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검찰이 굉장히 청와대와 대립을 하는 구도의 수사들만 쭉 이어나갔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검찰 서울중앙지검에서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아니야 신라젠이 아니라 그게 뭐죠? 무슨 그 투자 그 이름이 뭐였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아니 그거 말고요. 대표. 라임 투자. 아, 라임 투자. 라임 투자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수사한다라는 발표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한 달 전인가 라임 사건을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라는 기사가 흘러나와요. 그때부터 내가 아, 저거 뭔가 있구나라는 지금의 검찰이 뭔가를 수사한다는 그냥 수사한다고 생각을 안 해서 야, 라임 사건. 그래서 제가 라임 사건을 사실 전문가들이랑 좀 공부를 했었어요. 예. 그 누구냐면 임세은 소장이라고 앉은 네. 걸 그 민생경제연구소에 나오는 임세은 그 교수가 그 라임 사건에 굉장히 전문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번에 한번 다뤘어요. 다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어떤 뒤에서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털어서 없어서 이게 제가 보면 수사가 진척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졌는데 오늘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의 브리핑을 아이고. 예 전체 우리 누가 준비는... 노정훈 씨가 그렇게 정리해 아니야, 주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건이 어떻게 됐고 어제 MBC 보도 자료를 못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MBC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사기와 관련해서 이미 옥에 살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라젠의 대표인 이철이라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는 편지 몇 통을 받습니다. 채널A 법조팀의 기자라고 돼 있는 이모 기자가 자신에게 뭐 자신이 알고 싶은 게 있고 앞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가족과 관련돼서 혹시라도 가족 모두가 오게 살면 안 되니까 뭔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지인격인 사람을 대리인으로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기자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된 뭔가를 제보해주면 검찰이 참 좋아할 것이다. 내가 검찰과 끈이 닿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검찰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피의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들을 속속하면서 내가 진짜다. 내가 검찰에 들은 얘기고 통화도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서 정보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족 모두가 잘못될 수가 있다. 어떻게 하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철 대표가 MBC에 제보를 했고 MBC가 이걸 확인해가면서 이 장면을 실제로 담아서 방송에 나갔습니다. 채널A는 이걸 놓고 앉아서 그저 좀 흔히 말하는 약을 팔았다. 그래서 가짜로 이러저런 루머를 얘기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취재 방법이 잘못된 건 맞지만 부정은 없었다라고 얘기했고 MBC는 그게 아니라 더 있다. 그리고 채널A뿐만이 아니다라는 후속 보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죄질이 낮고 진짜 가족 인질극을 벌이려고 했었던 게 요번인데요. 종편과 검찰이 유착을 했는지 종편이 왜 특정 노무현재단을 공격하려고 한 것인지 그리고 구속돼 있는 이런 피의자들 상대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미디어의 윤리에 맞는지 이 모든 문제가 얽혀 있는데
정말 저쪽 애들은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깔끔하시죠? 예. 어, 누가 봐도 어, 요 설명만 딱 들어도 아, 이게 이 사건이구나. 잘 어, 오늘 낮 시청자가 벌써 거의 4천 명 가까이 돼가지고 낮잠과 거리두기를 좀 해라. 제가 어제 방송에서 강조를 했더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낮잠을 안 자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우리 노정열 우리 방송인 선배님 어, 어제 이 뉴스를 접하면서 예. 어떤 게 또 좀 눈에 들어오는 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우리 국민품에서 상당히 멀어졌던 이명박근혜 9년 반 동안 네. 공중파 3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장악 내지 네. 통제가 됐었는데 네. 어, 이 박성재 보도국장 출신 MBC 사장님이 25년 전에 제가 MBC 7기 공채 개그맨 데뷔했을 때 사회부 기자로 저를 취재하시고 이렇게 9시 뉴스에 올려주셨어요. 네, 아무튼 네, 특이한 네. 출신이 네, 이렇게 네. 개그맨이 됐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야인 생활을 할 때 네, 네. 아까 말씀하신 스피커 전문가가 돼가지고 집안에 보니까 별의별 디자인과 성능의 스피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전문가도 되셨고 네. 야 형님 한쪽에서 밀면 다른 쪽으로 살 길이 나오네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네. 그랬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촛불로 MBC도 다시 살려주시고 스트레이트라든가 뭐 PD수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적으로 떠보고 뜨고자 하는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라 네. 분명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뉴스 밸류가 있는 걸 다뤄야 되는데 안 다룬다면 그것은 언론의 본분을 방기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언론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일은 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검찰과 언론이 지금 바로 저질 가족 인질극 그리고 인질극. 민주진보진영의 대표 주자로 인식되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먹칠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감옥에 있는 사람을 협박을 해가지고 네. 했다는 것이 우리나라 수구 언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때 종편 통과한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정족수가 안 돼서 퇴장됐던 거를 다시 불러다가 했던 코미디 할 때 대본 쓰는 것보다 더 웃긴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 봐도 황당했던 장면인데 어떻게 그렇게 승인을 허락 없이 네. 그냥 틀 없이 대충 통과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방송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네. 잘못된 건 진짜 버려야 됩니다. 네. 네. 이 그동안에 이명박근혜 때 종편이 어떤 식으로 사실 비단 유시민 이사장이겠습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논조의 학자라든가 네. 진보 지식인이라든가 혹은 뭐 시민 활동가를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임세은이나 안진걸도 언제든지 레이더망에 걸릴 수 있을 거고 사실은 개총수님이나 곽 선생님 저까지도 아마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진보 진영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니들은 늘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하니까 약간의 티끌만 있어도 먹칠을 하면 효과가 크다라고 쟤네는 머릿속에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국민들이 그런 생각도 갖고 있죠.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왔고 하지만 보수는 뭐 김종인 대표가 부패를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이고 보수는 원래 약간의 때를 묻혀가면서 파이를 키우는 집단이라고 우리 국민들을 세뇌시켜 왔어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그래서 우리는 너네한테 욕 먹잖아. 이 정도로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요. 어, 원래 기레기들이라고 하는 원래 이 검찰 출입 기자들이나 원래 검찰과 기자들이 원래 이렇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수사를 했던 게 걸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 사실 채널A의 이동재 기자예요. 채널A의 이동재 기자고 어, 추측되는 검사장은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한동훈 검사장으로 나오는데 우리 시사탑파는 보도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보도 실명제로 하지 뭐 A모 씨 이런 거 딱 싫어합니다. 기억 검사장 이러고 예, 있어. 채널A의 이동재 기자고 어, 검사장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어, 한동훈 검사장인데 이런 수사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게 이번에 어제 MBC 보도에서 걸린 것이지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사건이 왜 소름이 끼치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이 몰아붙일 때도 이런 식의 수사였고요. 네. 제가 소름 끼치는 게 제가 사실 아직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제가 아직도 비밀리에 취재를 해요. 처음 얘기하는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측 증인이 저에게 고백한 영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과 똑같아요. 검찰들이 자기네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한명숙에게 증언을 해달라. 그런 제가 녹취록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들이 중요시하는 건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한명숙 그다음에
누가 친노의 좌장이냐, 누가 노무현을 이어가는 정신이냐, 유시민이라고 판단하고, 그 유시민이라는 분이 지금 많은 분들에게 열광을 받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뒤에 배경에 있고, 그리고 유튜브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널A나 이런 종편 따위보다 유튜브의 영향, 유시민의 말 한마디가 언론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건 다분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한명숙, 노무현 이어지는 예. 친노의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법조팀이 든든하니까 별 걱정 안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MBC 기자님 하면서 저는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 수사 상황도 모르고 그 사건 관련해서 언론의 수사를 전혀 하거나 질의한 것처럼 대화를 나눈 적이 전혀 없다. 그러니 제가 그런 말을 한 사실 없으면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제가 한 말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게 보도하실 경우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참 고도의 압력이 집어넣은 건데 일단 추정되고 있는 게 언론에 나오고 있고 실제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추정되는 얘기만 했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네. 실제로 내용 중에 팩트 체크가 되겠지만 조만간에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서 이 채널A 법조팀 이 기자가 이 이철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대리인격인 분에게 녹취록을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기가 검사장과 했던 대화를. 그죠? 한마디로 다 이만큼 끈 있다. 그거를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이 기자가 허위를 썼을 가능성은 있으나 맞습니다. 이쪽은 제가 보기에 아무리 언론이 세도 검사장급이 차관급 이상인데 그렇게 함부로 소설을 써서 그 사람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잊지도 않은 비위를 옆구리 쿡 찔러서 얻어냈다? 그쪽 가능성은 되게 적은 걸로 저는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자체를 보는 사람이 대충 보는 게 아닐 테고 검찰 양식 글꼴서부터 워터마크까지 다 들어있는 것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직접 사건을 수사하지 않더라도 한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걸 감시하거나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충분히 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MBC나 이런 여론에서 나오고 있는 추측이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유시민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유시민의 친노에 대한 공격도 있지만 유시민에 대해서 최근에 그 선전하고 있는 대구 수성을에 나가고 있는 홍모 씨께서 차기 대통령 운운하면서 얘기했었다고 하는 것들. 죽이게 하나 플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적을 이용해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뜨려고 한 아주 치졸한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언급되는 게 어떤 식으로든 유출이 되거나 하게 되면 뭔가 비리가 많은데 했었다는 식으로 예. 그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보수의 공격치고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디어가 전면에, 기자가 전면에 나섰다는 건 되게 특이합니다. 보통은 기자들이 보도만 하고 빠지거든요. 근데 지가 직접 나섰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그동안 검찰이 기자를 키워줘서 자기들 나름대로 영웅놀이 한답시고 영웅질 한답시고 이게 나선 게 아니면 이렇게 될 일이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진영의 한 명 한 명 정치인들을 사실 검찰이 지금 제거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죠. 본인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이분이 직접 정치권에 뛰어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킹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초반부터 어떻게 문재인 정부 딱 들어서서 김경수 지사님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이런 분들이 계속 검찰과 이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그거의 하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거는 정확히 얘기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면 저도 기자 생활을 어느 정도 한 7,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거 설계 실패 사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되게 무서운 사건이라는 게 검찰과 언론이 검언유착을 우리가 조국 장관님 사건 그 검찰 사태를 보면서 검찰을 흘리고 기레기가 받아쓰는 사건을 많이 봤잖아요. 이건 검언유착을 하면서 누군가가 설계자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유시민 장관을 무리하게 엮으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채널A 이동재 기자라는 사람이 무리한 어떤 그 피의자 구속돼 있는 이철 그 전 회장에게 찾아가서 이런 어떤 낚시를 했죠. 한번 뭐 안 그러면 너네 가족까지 다 털린다 이런 낚시를 한 거고 누군가가 설계를 하다가 중간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설계하다가 실패한 사건인데 그거를 MBC가 단독으로 입수를 해서 터뜨렸는데 그 진짜 무서운 게 사람 하나 죽이려 그러면 이 종편 쓰레기들과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 이걸 우리가 검찰이 볼 때는 저도 이미 아까 우리 노종렬 선배님이 얘기했지만 저 분명히 다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사실 무서워요 어쩔 때. 맞아요. 네. 이게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기억 많이 잊어버리셨을 텐데 유시민 이사장 조국 관련해 갖고 고소 고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고발 들어간 게. 네, 마이크 좀 바꿔줘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라고 있는데요. 민변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쪽이 추미애 장관 취임하던 첫날에 고발하면서 당대표 시절에 잘못됐으니까 사퇴해라 했고 그 다음에 첫성 나가고 난 다음에 인사 나가고 난 다음에 사퇴 전문 고소 단체 비슷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한변이라는 데서 지금 고발 사건이 들어가 있는데 뭔가 꺼리가 없어요. 네네. 뭐든 별건 수사를 해서라도 엮어넣기 위한데 그 꼬투리가 안 되니까 채널A가 발벗고 나서면 우리가 검찰 빨대를 확실하게 받겠다 싶어서 나선 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법조팀에서 내내 기자들하고 검찰을 보면서 뭐 들은 거 없어? 유시민 쪽에 뭐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라고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했었어도 그걸 보고 뛰어드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 정황을 보면 이 채널A의 이 기자가 뭐 데스크급이라든가 아주 CP나 국장급이 아니잖아요. 8년 차. 법조만 예. 7년. 그러면 자기 혼자 아까 말한 설계를 자기 재량껏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윗선에 한두 점이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10년 이상 지나고 위에서 계획하는 게지 이제 8년 차면 민원으로 뛰어다니긴 해도 예. 아무리 채널A가 경력이 짧아도 그렇지는 않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요. 다만 여기도 머리를 쓴 게 전혀 연관은 없는 건 아니고 이 신라젠과 관련해서 모임의 축사 정도는 유시민 전 장관이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팩트. 네. 어떤 것인지 연결을 하려고 했다 보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신라젠으로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어제 김지미 변호사랑 우리나라 이 금융범죄라든가 이런 거 솜방망이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금융사기죄로 대법원에서 12년 확정이 쉽지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변호사를 비싼 사람 썼을 텐데 이 정도가 나왔다면 사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 금융사기죄가 12년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받은 것이거든요. 이 점도 약점으로 파고들었겠죠. 그죠? 단순한 3, 4년짜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뢰전 사건에 개입돼 있는 이철 그 피의자라고 얘기하는 전 대표. 전 대표랑 이렇게 우리 노정열 선배님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큰 사건의 금융범죄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유시민이 강연을 하거나 그거를 네네. 흠집 내기를 시작해갖고 분명히 가니까 흠집은 날 거라고요. 얘네가 볼 땐. 흠집 낼 수 있다. 야 이거 구속돼 있고 굉장히 엄중한 금융사기를 쳤는데 얘랑 무슨 관계냐. 그냥 갔을 리는 없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뒤에서 협박을 한 거죠. 어떻게 유시민을 초대했냐. 뭐 돈이 오간 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그 전 대표를 협박을 하면서 실제로 형량은 뭐 이걸 공포취재라고 해요. 네. 사실 이걸 공포취재라고 하거든요. 재산을 몰수 추징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감옥에 가뜩이나 있는 사람이 가족과 전 재산이 딱 결부돼 버리면 진짜 뭐래도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되게 실존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리 나 혼자 감옥에 들어가서도 우리 소중한 가족과 만약에 이쪽을 건든다. 그리고 MB랑 전두환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전 재산을 추징한다. 나쁜 사람들도 그럴지언정 어쨌든 잘못을 해서 이렇게 큰 벌을 받더라도 자기 가족과 그래도 정당하게 벌은 재산을 만약에 검찰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약점을 이 8년차 법조 기자가 데스크와 설계를 해서 치고 들어온 건데 제가 봐도 근데 조금 어설퍼요. 그죠? 딱 네. 앞에 집어넣어서 그렇게까지 대놓고 보통은 애둘러서 표현하거나 그렇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뭐 그냥 스타일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원래 기자들 같은 경우도 취재 윤리가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 이러이러한 기사 쓸 거야 하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광고비죠. 이렇게 영업하는 신문사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구속되고 처벌받습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법이 묘해서 그걸 이런 걸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물어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 협박 강요하는 것들. 그러니까 법이 피해 있는 이 회색 영역을 잘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건 좋게 말하면 이 정도는 확실히 갇혀 있는 거고 가족 협박이니까 자기 말이 먹혔다고 싶으니까 오버해서 보여준 것일 거고 그게 만약에 그 정도 자신감이 있다면 우리가 왜 온갖 범죄 사실 같은 걸 때 증거를 모으기 쉬운 게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증거를 감추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자기가 검찰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기사화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거나 내지는 취재로 돼 있는 거에서 취재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 정도로 몇 달 지나면 다 잊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건방을 떨면서 나갔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채널A나 그 밖에 종편에 있는 데서 협박해서 이렇게 수사를 한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얘네들 종편 취재 방식이 협박이에요. 저도 이번에 개국본 저희 보이스피싱 사건 할 때 중앙일보의 김기환 기자가 저를 협박했어요. 아, 실명제 아주 좋아요.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가 분명히 저한테 아직 제가 문자도 공개할 수 있어요. 실수하셨습니다.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저한테 사과하십시오. 조만간 큰 건이 터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렇고 기가 막혀갖고 실력 없는 기자들이 경고하는 그 기자한테 기자가 경고해요? 취재를 네.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를 계속해요. 그런 걸 보도해야지.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도하기보다도 우리는 이걸 다 모아가고 있어요. 모아갖고 한 방에 기자 걔네들 JTBC 아니 중앙일보 다 걔네들 취재 방식이 협박해서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이 그러면 뭔가 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화를 해서 뭐 뭔가를 딜을 하려고.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죠. 쫄린다는 표현 잘하셨습니다. 뒤에 네. 우리 이총수 뒤에 나오는 저. 저한테 협박을 세상이... 하더라고요. 경고하면 아 무슨 기자가 취재를 해야지 협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엄중히 지금 법적 조치를 예.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웃긴 게 저기서 그러니까 저는 딱 이 사건을 딱 봤을 때 뭐가 가장 먼저 생각했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자들이나 어떤 이런 공중파는요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파장도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거 1탄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채널A가 어떤 그 대응을 할 테고 검찰에서 대응을 하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기승전에서 기만 깐 거고 승도 나오고 결국 결말은 더 큰 녹취록이 터질 테고 반박 보도 자료뿐만 아니라 다 준비하고 MBC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이다. 근데 채널A 지금 종편 재승인 심사 보류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종편 채널A 취소하라. 국민청원 아마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올라가게 있을 거고 이미 서둘러서 올라갔으면 선동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벌써 채널A 그 종편 재승인 취소하라 국민청원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누가 찾아보시면 저희가 한번 같이 홍보하고 이런 공포 취재라는 언론사들은 없어져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인이 했던 얘기가 유시민이나 또 아니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있는 청와대 사람들을 포토라인 검찰청 포토라인에 한번 세우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기자가 검찰을 내세워서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을 주게 되면 지금 총선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음 대선까지 자기들하고 똑같다는 먹칠 이미지 이거 하려는 공작이 벌써 들어갔다는 거죠. 저희 그 청춘의 푸른 꿈을 꾸고 이제 뭐 언론인이 되겠다 또 이제 사법고시를 보는 사람들 보면 요즘에는 그래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고 촛불이 있고 이렇게 유튜버들이 계셔서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만 조중동이 연봉도 가장 좋고 특히 이제 선배 연배 높으신 분들은 어디 기자예요? 그러면 조중동 기자로 해야지 알아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들이 다 국회의원도 되고 어디 인사도 되고 특히 보수 쪽은 검사 출신 기자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다 올라가다 보니까 나도 이제 갈 길도 있고 정년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소위 출세 코스를 밟다 보니 네. 뭐 정도라든가 이 검찰의 공익성 이런 건 이제 몇 년 지나면 이 조직 문화에서 바로 뒤로 쳐지는 거죠. 기자들이 이제 잘못 배우는 게 사회부 기자가 경찰서 가서 의자 차고 책상 차고 서장 불러내고 옛날 얘기 같지만 여전히 이런 어감 문화, 패거리 문화가 온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김주아 앵커가 제일 처음에 무릎하게 나왔었을 때 했었던 게 철문 차고 들어가서 여기 담당 누구야? 이런 게 자신의 얘기하고 일본식 언어로 돼 있는 여기가 내 나와바리고 뭐 마와리가 이러고 했었던 이런 식의 시대에도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 9월부터 이렇게 작업했다는 건데. 그렇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면 작년 9월부터 작업하다가 검찰이 주춤한 것은 9월 말에 일어났던 서초동 촛불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이런 공작 정치를 좀 막아내는 게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네.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이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았다 그러면 더한 설계자들이 나타나갖고 한 명 한 명 제가 보면 공포 취재, 검찰, 기자, 또 시민단체 얘네들 똑같아요. 이명박근혜 때. 기레기가 보도 딱 하면 듣도 보도 못한 어용 어떤 뭐 단체들이 고발하고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고 저희 개국본도 그렇게 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거기서 딱 하나 멈춰선 게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있다는 거. 아 우리의 추다르크가.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래서 그게 그나마 제동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그거는 우리 처음에 그 좀 저걸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건을 짚어본 거는 뭐 얘기하다가 우리가 조금 더 의심이 되는 거는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이 오늘 아침 그 뉴스에 나오셔갖고요 최강래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MBC 보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감찰에 들어가는 게 최강욱 비서관과 관련해서 압수수색했던 게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라는 네. 그 얘기를 하러 나오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게 전보가 이게 국가에서 그냥 특별하게 수신하지 않아도 TV 갖고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게 종합편성 채널입니다. 그렇죠. 그 종편 채널의 기자, 이 채널마다 특징이 있지만 종편에서도 근거가 되는 거는 보도고 이 요라 프로 몇 개 빼놓고는 그 보도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게 보도국입니다. 그 기자가 이렇게 됐다면 법무부에서 당연히 감찰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의사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감찰의 폭이 더 커질 수 있고 그 타겟은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밑에 있는 녹취록에 채널A 기자가 공개했었던 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이다라고 이철희의 지인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녹취록에서 이 이콜 사인이 저고요 여기가 검사장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라고 녹취록을 보여준 거 이게 퍼져있으면 법무장관은 당연히 감찰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표명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입장을 표명한다는 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기다려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100만 명의 공직자분들과 우리 일반 국민들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좀 전에 말한 검사나 이 판사들도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사법시험 요즘에는 이제 로스쿨 출신들이 있는데 자기들 머리가 좋고 아무튼 총명해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그 단계까지만 정당성과 실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지적이 이게 일반직 공무원들입니다. 네. 특수 경력직. 그러나 대통령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권자인 헌법 유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고 5년 동안 믿어주신 분들이고 장관도 그분이 임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2년짜리예요. 법무부 장관은 신임이 있으면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상하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헌법에 의하면 우리 100만 명의 일반 공무원분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받들어 모셔라가 아니라 그분들은 4년 하다가 잘못하면 국민들이 갈아버립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 좀 한 걸로 특히 검찰들이 문제예요.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갈아엎겠다는 손봐주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정말로 주객이 전도된 사고방식이라서 이번에 촛불을 들어서 저희가 따끔한 매를 쳐줬지만 지금도 공부하는 우리 로스쿨 출신들의 이 검사들 법무부 장관의 직무상 합법적인 합법적이 아니라고 이제 우기군 있지만 네.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대통령의 명령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 싫으면 변호사로 나오면 됩니다. 이거 꼭 짚고 싶었어요. 네. 제가 요즘 검찰을 보면요, 그렇게 조국 장관님과 검찰 사태 때 윤석열이 그렇게 날아다니더니 본인의 장모 사건이 터지니까 요즘 너무 조용해요. 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데도. 심지어 코로나 신천지 압수수색도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윤 총장 지난해 너무 날아다녀서 지금 뭐 페이스 조절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요즘 활동을 안 해요.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네. 검찰 조직을 힘 빼는 데에 대해서만 싸웁니다. 그렇고 오늘 정확히 워딩을 제가 좀 여러분들 좀 짚어드리면요. 추미애 장관님이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당 기자의 소속사와 검찰 관계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단계라면서 녹취가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 의심에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전면적으로 우리 곽동 선생님이 얘기하더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감찰이나 감찰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한동훈이나 이런 기자들에게 또 이쪽 고소 고발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뭐 유시민 장관이 사찰 뭐 이런 것 내용으로 뭐 그래서 여기서 기대가 되는 거는. 네. 당대표였다는 거죠. 풍선 터트리기를 할 때 우리가 불다 보면 요만큼 터트리면 이제 손에서 터집니다. 근데 이 양반은 당대표고 순조롭게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바람이 불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우린 감찰할 준비를 갖고 있고 과정도 공정해야 되니까 녹취록 달라고 하겠죠. 녹취 있으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채널A에서 너의 입장은 뭐야? 라고 얘기할 거고 한동훈 불러다가 어떤지 검찰에 알아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 과정들에 하면서 부풀어가면 한 일주일 동안 정말 크게 클 겁니다. 제가 여기서 보는 게 이제 검찰도 지금 사실상 어느 정도 추미애 장관님이 인사권 조정을 통해서 인사 발령을 통해서 사실 윤석열 핵심 사단들은 좀 많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많이 분산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힘의 무게는 추미애 장관에게 쏠려 있고 청와대도 굉장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만약에 법무부에서 감찰을 카드를 꺼낸다 그러면 특별히 저항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윤석열이가 장모 사건이 걸려 있다 보니까 윤석열이도 걸려 있죠. 검찰총장이 걸려 있죠. 그리고 현직 검사장들이 걸려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정경심 교수 재판 그 사건들을 봐도 검찰의 논리가 너무 비약하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런 아까 이철 그런 대표를 협박할 수 있는 것도 봤냐 조국 털리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굉장히 저도 사실 무서워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까도 우리 곽동 선생님이나 노준현 선배님이나 언론과 언론 계속 한 3, 4일 때리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안 본다 그래도 그 지칩니다. 위축돼요. 가족들은 아 무슨 일 있나. 그럼요. 정말 이번에 저희 중앙일보에서 저 몇 번 때렸을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저희 장모님, 저희 부모님들이랑 굉장히 친구들이 막 전화가 와요. 괜찮냐고. 그래갖고 내가, 이게 나보다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이게 아까 그 얘기했던.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고요. 나는 버틸 수 있어도 여러분들,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못 버티니까 자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도가 이루어질 때 뭔가 새로운 사실이 있어야 추가 보도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순서만 바꿔서 계속 나가면서 때리다 보면 훨씬 더 세게 돼 있는데 이것도 서류가 결국 문제가 될 것은 사실 요즘 표창장 관련돼서 직인이 있냐 없냐 전 총장까지 나와서 이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장모 사건은 누가 뭐래도 관련돼 있는 은행에 잔고가 있다라고 위장했던 그러니까 돈을 사칭한 문서가 나온 거예요. 네. 그전 표창장은 잘했다는 일을 사칭한 건데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경찰도 그냥 무슨 말로 욕먹어 쓰는 게 아니라 돈이 걸려 있어야 되면 움직이는 게 달라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권력을 사칭해서 이런 녹취록이 있고 이 녹취록은 검찰이 유포하지 않은 배포하지 않았던 피의 사실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어떻게 얻었냐. 좀 준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문제는 감찰에는 정확하게 서류로 이어지면서 요번 건은 제대로 크게 여러 닫힐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 예 오랜만에 지금 시청자들에게 1만 명 정도 시청하고 있는데요. 많이 여러분들 뭐 저는 구독 취소해도 저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 괜히 선량한 피해자 우리 곽동수 선생님 여러분들 곽동수 TV 반드시 구독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런 분 평론가들이 공격 저는 너무 색깔이 저는 직진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욕을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안티도 많지만 대한민국 이런 평론가들이 공격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곽동수 평론가님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요 저희 오늘 방송 좀 할게요. 안내 말씀 저희 방송이 오늘 굉장히 저녁 6시까지 빡빡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 3시부터는 저희 현장 취재팀이 5.18 묘역 앞에서 더불어 시민당이 어떤 선대위 분들과 후보들이 5.18 참배 그리고 기자 간담회 그리고 5.18 어머니회와 만나는 현장 취재를 할 것이고요. 3시부터 4시까지 중간에 시간이 비면 제가 뉴스 브리핑을 좀 신속도 있게 할 거고요. 4시부터 5시는 안진걸 임세원의 진짜 민생경제를 다룰 때 라임 사태 때 검찰이 보여준 태도를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5시부터 6시까지는 최백은 교수님이 시민당 대표님이자 최백은 교수님이 더불어 민주당의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후보님들 오늘 출연시켜갖고 어떤 청년 후보들인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채널 쭉 고정해 주시면 좋겠고 곽동수 TV 저 때문에 한 구독자가 한 몇천 명 빠졌죠? 안 세고 있습니다. 요즘. 1,500 넘어가고 난 다음엔 잘 안 세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연 안 하는 게 그거 별로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안 하게 된 게 연연 안 하는 게 빠졌다고 하고 났더니 실방 보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는 집중력과 빠지는데 집중력과 조직력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예. 계시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섰다는 게 되니까 뭘 보고 가야 되는지도 보이고 그리고 과장하지 않고 있는 얘기만 하는데도 편든다고 양쪽 편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좀 알려지니까 마음이 좀 훨씬 홀가분해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 주변에 이상호 기자 선배님들이나 뭐 새날의 푸른 나무님이나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두드러 맞는 게 보기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투명해도 사람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뭐 이러다가 논쟁이 좀 발생했는데 어쨌든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감찰 시사를 꺼냈다는 것은 검찰도 이제 좀 긴장하고 있고 검찰도 그냥 당할 검찰은 아니에요. 또 대한민국 그들의 카르텔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무섭기 때문에 검찰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저는 걸려 유시민 장관의 설계가 걸렸을 뿐이지 검찰은 수많은 캐비넷에는 이미 설계가 끝난 사건도 있을 테고 설계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을 테고 기레기들이 여기저기서 작업하고 데스크가 작업하고 선거를 앞두고 분명히 그냥 본인들이 이 선거를 마치지 않고 뭔가는 터뜨리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장관의 전 장관님의 대응이 앞으로 궁금합니다. 분명히 지금 그전까지 어저께 했던 그 알라뷰에서는 다른 것보다 지금 현재 김종인이 들어선 게 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돌아가고 있는 이 격전지 비교 분석을 했다면 이번 금요일에는 분명히 언급이 나올 겁니다. 이게 본인을 노렸던 게 어제 오늘도 아닐 테고 그 주변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워낙 든든하니까 안 지켜줘도 돼 하는 쪽이 있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근데 한쪽에서 봤었을 때는 응원 보내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혼자서 나 도와줄 수 있어. 이건 본인 자유예요. 근데 우리가 응원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진보 진영을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유시민이 잘못되면 진보도 흩어지겠지. 아 유시민까지 이랬어? 라는 식의 그런 부분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지지를 보내고 응원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 추미애 장관은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구 5선 비례 없이 이렇게 되신 분이라서 그 저력으로 고민정 후보도 사실 약간의 후향효과 있죠. 아, 그럼요. 그거 연결받아야 되고 그렇게 범위가 크지는 않아서 사실은 더 집중해서 그 오세훈 후보를 이겨내야 될 거고요. 이 사안 잘 마무리하면 추미애 장관도 더욱더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힘을 많이 얻으실 것 같고 유시민 이사장님도 누가 뭐래도 지금 알릴레오가 100만이 넘는 가장 큰 민주진보의 이 스피커이기 때문에 본인이 쫄릴 게 없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만큼 우리 민주 촛불 시민 여러분들 알릴레오 또 우리 유시민 이사장 믿으시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 4.15 총선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2년 남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진실 밝혀지지 않은 우리 다음 날이 4.16 우리 세월호 참사 6주년이고 바로 그 다음 달은 또 우리 6주기 노무현 대통령 11주기가 또 다가오고 있어요. 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제대로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는 비례대로 표심 이제 2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사실 요번 지역에서 지역구 선거를 앞두고 정당은 참 입장이 애매합니다. 잘못해서 누굴 편들거나 혹시 미디어를 상대로 언급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 자제해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부탁합니다. 당에서. 웬만하면 장관들 나가서 무슨 소리 하지 마세요. 혹시 그거 꼬투리 때문에 당 지지율 떨어져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채널A하고 이 MBC의 보도 관련돼서는 좀 더 무르익을 때까지 민주당 논평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정부 쪽에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는 저는 오늘 정말 시원한 게 N번방 관련해서 그 똑같은 프로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빨리 자수해라. 가장 늦게 잡히는 사람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 들으면 국민들 시원하거든요. 예. 여성 법무장관이 정말로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종 울리는 한마디 던져줬을 때 이런 게 오히려 당 지지를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참 시원했습니다 오늘. 네, 저는 우리 검찰 우리가 개혁을 외쳤을 때 늘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검찰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저렇게 저항 끝까지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검찰의 계좌를 깐 적이 없거든요.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계좌가 공수처에 의해서, 공수처가 정말로 뭐 수사 1호 대상이 윤석열이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공수처가도 당연히 검찰 혐의가 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의 계좌를 깔 때 과연 대한민국 검사들의 계좌는 깨끗할 것인가. 그들은 절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지 수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죠. 김학의 전 차관도 그 어떤 별장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도 절대 검찰은 자기네 식구들 계좌를 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건설업자 계좌를 까도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계좌를 까면 그들은 평생 그 수많은 검찰 권력이 공무원 월급만 받고 살았을까. 그거는 많은 국민들이 I don't think so죠. 아, 저는 계좌로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박스로? 현금 아니면 접대.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 제가 연예계에서 이렇게 보면 아, 뭐 연예 기획사, 연예 관계자들 향응 접대 엄청났습니다. 그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KBS 라디오에서 FM 방송할 때 저녁에 아주 한참 전 얘기입니다. 근데 갈 때마다 갑자기 PD가 아주 고급스러운 일식 초밥 도시락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굴러다녀요. 뭐나 했더니 연예기획사에서 그런 돈들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방송국이라고 언론에서 갖다 주는 거 먹으면서 그때만 해도 제가 한 20년, 15년 전이니까 HOT 데뷔하고 이러던 얘기입니다. 96년이네요. 네, 그 이후에 HOT 데뷔.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그러고 지나다 보면 그 이후로 바뀌었냐고 했더니 많이 맑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PD들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내부 자정 감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검은 돈이 들어갔다 오게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끼리라도 보고 통장 사본 제출해주면 그렇죠. 보겠다라고 나오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제도화됐거든요. 검찰도 그런 쪽에서 재산 늘어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요. 똑같은 검사 생활을 공무원이잖아요. 관료조들 똑같은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재산들이 달라요. 뭐 플러스 검사들이나 이분들은 투자를 잘하나 봐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정말 이 사건은 무서운 사건이고 우리 곽동수 평론가님이나 노정렬 선배님 볼 때 말할 건 많지만 진짜 방송국 공중파 방송을 나가셨던 분들은 검찰과 언론이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그렇게 근데 맛있는 거 그렇게 줘요? 그렇게 던져가면서 쌓여있는 것들 더 잘 아시잖아요. 전혀 모르는데 누군지 어떤 이런 양반들이 와서 상납하듯이 주고 그러니까 가고. 그 장자연 건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접대가 아니라 이제 유흥 주점에서 소위 성매매 뭐 2차 내지는 이런 것이 만연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 검사들은 오히려 그걸 당연하지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누구 검사를 끼고 있다는 것이 연예 기획사나 PD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접대 문화가 익숙해져서 지금 어디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 보수 유튜버가 부산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식사를 마친 다음에 대표적으로 돼 있는 두 사람이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발이나 고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문화에서 아 여흥을 즐기는 쪽에 이게 성매매가 포함된다는 거. 오랫동안 고심 많이 했는데 방금 곽동수 TV 구독했습니다. 오늘이 특방이군요. 특방. 네.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문화도 고쳐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유착이죠. 네, 잘못된 거.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온 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왜 알고 있는 특정 시바스리가라는 술이 돌아가신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이라니까 전 국민이 제일 비싼 술처럼 취급됐던 게 이봐, 있어요. 이봐 님자 곽동수. 이 박통이 제일 좋아했던 술이야. 님자 따라.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무서워요. 아니 원래 저희는 워낙 익숙하게 봤어요. 근데 나는 보통 60분 발언해서 정치 클리핑 때는 10분 정도밖에 안 해. 왜냐면 우리 총수님하고 오늘 말씀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내가? 되게 많이 했어. 이주일 선생 걸로 마치막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제 2주일 남았기 때문에. 아니 이제 저분 아니 이제 10분 그래 5분 남았어. 제가 왜 그 공중파 그러냐고 물어봤냐면 저는 사실 공중파나 출연을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실 기회는 좀 있었어요. 최근에는 섭외가 왔을 텐데. 되게 많이 왔었는데 저는 그런데 나가는 게 싫었거든요. 내 방송하지 뭐. 아니 내 방송하는 게 나 더 재밌는데 내가 왜 남의 방송을 나가. PD 눈치 보고 작가한테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요. 뭐 막 긴장해갖고 막 그런 거 너무 싫어요. 그 막 공중파에서 막 연락 오고 그럴 때
내가 저길 왜 나가지? 그냥 난 내 방송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 그런 공중파를 나가면, 아, 그래갖고, 여러 기회가 되게 많았죠. 뭐, KBS, MBC 막, 그래갖고, 거기서 또 멋지게 얘기하고, 그런 패널 되고. 아니, 거기서 출연료 받는 게 난 내가 방송하는 게 더 출연료가 큰데, 거기 내가 왜 나가요? 38만 대군의 힘이. 아니, 나는 좋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그렇게 먹을 걸 주는지 몰랐어요. 한번 나가볼 걸 그랬어. 왜 이러십니까? 저희도 여기 오게 되면 지금 사실은 커피하고 뭐 주전부리 같이 맨날 올 때마다 식사 제대로 못 하셔갖고 총수님. 저 아직도 아침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김밥 뭐 이런 거 드시지만 좀 먹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다들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나와주신 분들이 너무 고마운 게 진짜 공중파 나가시고 자기 채널 있고 막 이렇게 활동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 이거 키워주려고 정말 알려주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키워주도 아니요. 우리 그 4년 전 박근혜 국정농단 천만 명 넘는 분 우리 지난번에 수십만 또 연이어 수백만 촛불 시민들이 저희를 더 각성하게 했고 저희가 예전에 조중동 KBS MBC 뭐 SBS 소위 신문방송 6대 이 제도권 위상 언론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촛불 시민들이 키워주신 거고 그죠? 그래서 이 힘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본 이상은 해낼 수 있다. 게다가 지금 촛불 시민들이 채널이 똑같아요. 시사타파 보다가 새날 보다가 알릴레오 보다가 근데 여기서는 그 방송국 애들은 로고도 얘기하는 K본부 M본부 이게 지들끼리 홍보 안 해주고 간접 광고도 하지만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쪽에서 좀 어떻게 격하고 시원하게 하는 데는 보다가 좀 차분하게 하는 데는 보다가 분석 필요하면 저쪽 같다. 네. 다 다니는 데가 뻔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아서 힘 모을 수 있으면 있는 거고 저야 지금은 뭐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렇긴 하지만 처음에 시민단과 전혀 상관없이 냈고 그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으로 요즘 같으면 얘기하고 있는 게 참 좋은 게 시민당도 사실 어제 공격받았잖아요. 다른 것보다 그 막 당이 시작하고 이만큼 굴러가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게 보여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안 되니까요. 다른 거 몰라도 당 등록 못해서 깨진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등록하고 지역까지 뛰고 그러고 앉았는데 하나 작은 거 실수 다른 당들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온 언론이 시민당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쪽이니까 전 오늘 나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였었어요. 혹시라도 시민당이 뭔가 해서 꼬투리가 나왔다라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이건 그들이 진짜 한 100개 던져서 0.1 차전에도 그걸 한 2천만큼 키워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건 그냥 감당하셔도 될 거예요. 혹시라도 태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도 더불어시민당이 지금 민주당하고 같이 공동선대하면서 지역 다니면서 여러 가지 나가면서 힘 실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민주당이 선택한 당이기 때문에 비례당에서 더 힘이 실 것 확실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 얘기 좀 하나 드릴게요. 어제 선거 공약 굉장히 실수가 있었죠. 그거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진짜 시민들이 모여갖고 선거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등록하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선관위에서 전화갖고 왜 더불어 시민당 선거 공약 안 내냐.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가자 시민당, 무슨, 기본소득당, 그 다음에 뭐, 좀 줘봐요. 그래갖고 뭐, 보내니까 자기네들은 기존 정당들이었으니까. 그걸 그냥 보고, 그냥 올린 거야. 그렇다고 아무나 정당에 가입해서 그걸 편집해서 잘 하긴 시간적으로도 얘기가 없는 거죠. 아니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이걸 누가 올리는 것도 몰랐고 그러다가 어제 중앙선관위에 그게 올라가 있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그거를 열린민주당에서 공격하는 자체가 너무 치졸하다. 근데 그만큼 그 양반도 절박해서 자기가 뭔가 옳은 걸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광주 방송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요거만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지역구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 수구들이요 통합을 하고 있어요. 지역구에서 뭐 무소속으로 나가고 있던 애들이요 지금 출마를 포기하고 저 한 곳에 힘을 실어주려고 여기저기서 경쟁 지역에서 막 경합 지역 이런 데서 수구들이 지금 무소속 출마자들이 속속 포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지역구 긴장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정말 오버하시면서 다들 편하게 계산하세요. 민주당이 130석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최대 120. 자꾸 잊어버리세요. 130석을 넘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목표가 130을 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선거 앞두고 누구든 기고만장하거나 조금만 오만하면 표 떨어진 애가 다 합니다. 근데 저쪽이 어떻게 됐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보수가 두세 나오면 표준 갈라먹지 않겠어? 말씀하신 대로 뭉쳐요. 네, 지금 뭉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또 하필이면 정말 이럴 때 미운 털 박히는 건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건 좋지만 꼭 지금 내야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쪽은 깎아먹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방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고향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처음에 정당 지지도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높은 것처럼 나왔었어요. 문명수 후보가 정말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조사 결과 어제 아침에 나왔던 거 이런 것들 보다 보면은 순서가 바뀌는 것들도 나와요. 그 차이가 3-4% 이상이 벌어집니다. 표본 그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생겨날 거예요. 힘을 더 모아야 되고 정말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누구 할 거 없이 다 덤비셔야 됩니다. 지금은. 네. 두 분 오늘 우리 노정은 저기 현장 방송 들어오는 거 있으면 좀 앞으로 땡겨놔요. 녹화를 좀 해놓고요. 그러다 노정은 오케이 뭐라고요? 얘기를 해줘요. 사장님 방송이다 진짜. 아 그럼 현장 방송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요. 그 녹화 못해요. 현재 녹화하고 있어도 녹화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현장 영상 볼까요? 노정은 선배님 뭐 한 말씀 하시죠. 아니 뭐 약속이니까 그 개그맨 시험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2000년대 초반까지 고 이주희 선생님 성대모사래요. 요즘에는 이제 했다간 떨어지는데 아, 오늘로 딱 2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일밖에 안 남았습니까? 일단은 건 일본을 일동 만들자니까 알겠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장 연결해 주세요.